저기가 도술섬이란가. 우와! 응? 화가산보다 훨씬 크다! 저 도술섬에서 우리들의 한자 마법을 수련하게 될 거야. 캬! 멋진걸! 자, 여기가 앞으로 한자 마법을 공부할 우리 선원이다. 그럼 보리도사님, 어? 전 이만... 쌀도사에게 안부 전하거라. 아, 저기! 삼장 너도 여기서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니었어? 아... 난 쌀도사님의 제자야. 섬 반대쪽 쌀 선원에서 지내. 그럼 열심히 수행하길 바란다. 또 봐. 좋아. 어서 수행을 시켜줘. 아니 수행을 시켜주세요. 바보, 그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 일? 보리도사님, 손오공한테 한자 수행의 기본을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려 보라. 날 따라와. 어디 가는데? 여기가 부엌이야. 오, 여기서 밥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누가 밥을 만드는 거야? 당연히 우리지. 식사 준비뿐만이 아니야. 청소, 빨래, 물깃기, 장작 패기. 그런 집안일은 전부 우리 제자들 일인 거야. 다음은 장작 패기야. 이 통나무를 도끼로 6등분 하는 거야. 이 몸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봐둬라. 하나, 둘, 응? 한 방에 장작이 6등분 누르. 아비우! 야차! 차차차차! 어떻게 이럴 수가?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다. 한자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여기는 한자를 공부하기 위한 방이지. 이 종이에다 붓으로 쓰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쓰는 거야. 봤냐? 그렇게 몇 번이고 종이에 써서 한자를 외우는 거다.